엄마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삶이라고 말했었다. 아빠와의 결혼으로 자신도 평범한 가족을 꾸리게 되어서 좋았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던 엄마를 예전에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머릿속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 안에 평범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 두드러지지 않은 삶, 눈에 띄지 않는 삶. 그래서 어떤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고 평가나 단죄를 받지 않고 따돌림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동그라미가 아무리 좁고 괴롭더라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엄마의 믿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잠든 엄마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28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사사 28번째 이야기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네, 오늘은 박사장님, 쿠키님, 차차님이랑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책 이야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이 너무너무 제가 읽으면서 좋기도 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인데요.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책인 만큼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도 좀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빠르게 차차님의 전체적인 줄거리, 책 소개를 먼저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은 밤은 최은영 작가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인데요. 크지 않은 글씨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소설로 주인공 나를 포함한 4대에 걸친 인물들의 서사가 펼쳐지고 있어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4대에 걸친 인물 관계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소설의 화자인 지연, 그리고 지연의 엄마 미선, 그리고 미선의 엄마 영옥, 마지막으로 영옥의 엄마 삼촌, 이렇게 모계로 이어지는 4대 여성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설은 주인공 나, 지연의 목소리를 통해 시작되는데요. 천문학자인 지연은 최근 이혼을 하고 희령이라는 작은 바닷가 도시의 연구소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희령은 지연의 외할머니 영옥이 오래도록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나는 알지 못하는 모종의 이유로 외할머니 영옥과 엄마 미선은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된 채 지내고 있습니다. 지연은 아주 오랜만에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할머니로부터 지연을 꼭 닮은 할머니의 엄마, 그러니까 지연의 외증조할머니 삼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설은 삼촌과 삼촌의 친우인 세비 아주머니 내외의 서사를 보여주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삼촌은 백정의 딸로 태어나 천주교 신자였던 남편을 만나 지연의 할머니 영옥을 낳게 됩니다. 삼촌의 남편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천주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의 가부장적인 남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삼촌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삼촌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세비 아주머니와 세비 아주머니 내외입니다. 세비 아주머니는 태어나 한 번도 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삼촌을 귀해해주고 세비 아주머니 역시 아내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인물이죠. 삼촌과 세비 아주머니는 전쟁 등으로 인해 같이 있던 시간보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더 길었지만 두 사람은 우정, 자매,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는 애틋한 감정으로 삶이 다하기까지 인연의 끈을 이어옵니다. 소설은 엄마와 단절되어 있던 지연이 할머니 영옥을 통해 증조할머니 삼촌의 인생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지연과 엄마, 엄마와 할머니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소설이 많은 서사를 담고 있는 만큼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 등을 핍진하게 그려내고 있고 그러한 시대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과 폭력에 놓였는지 그리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이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계와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 무게감이 꽤 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소설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소설의 중간중간 전개되는 삼촌과 세비 아주머니의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서사를 흥미진진하게 전개하고 있어 빨리 다음 이야기를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책은 340페이지 정도의 적지 않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줄거리를 아주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또 4대에 걸친 삶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다루는 어떤 주제들, 화두들도 책 전체에 대해 다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미리 들기도 해요. 그래서 화두를 꺼낼 때 저희가 최대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책 내용이나 맥락을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팟캐스트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3대나 순환이대 이런 작품들 많이 읽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남성의 서사라면 네. 여성의 서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되게 반가웠고 네. 또 요즘은 여성의 서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네. 같이 이 작품하고 같이 읽었던 작품이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라는 작품을 또 같이 읽어보시면 청취자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밝은 밤은 감정적이고 약간 네. 무게감이 좀 느껴진다면 그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는 좀 가볍고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여성의 서사라는 부분이 네.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쿠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에서 굉장히 4대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갈등의 처음과 끝은 엄마와 딸의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매우 가깝지만 또 거리가 있는 이런 그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조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를 이제 여기에 삽입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생활과 이해할 수 없는 생활 그리고 감히 공감하려고 하지도 못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함께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정말 네, 재밌게 읽었어요. 저희가 독자로서도 작품 성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느낀 거였던 것 같아요. 차차님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일단 소설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서사가 굉장히 또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정말 서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많은 분량임에도 굉장히 금방 읽었거든요. 언제 또 삼촌 아주머니 언제 나오지 않아서 계속 막 언제 편지 읽어주지 하면서 읽었는데 정말 그 끌고 가는 서사의 힘이 되게 굉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주인공인 지연이가 지연이네 엄마인 미선 그리고 엄마의 엄마 지연이의 할머니인 영옥이 그다음에 그 영옥이의 엄마 주인공의 증조 엄마 어머니인 삼촌이 사실 삼촌이지만 이름이 있어요. 이정선 씨. 그래서 4대에 걸친 모계로 4대에 걸친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과거의 삶의 이야기들을 현재의 지연이가 하나씩 듣는 방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에 이제 이야기와 서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달쯤에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김혜령 님이 아름다운 삶을 비추는 영혼 친구라는 제목으로 한 꼭지를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를 살게 하는 이야기의 힘
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한나 아렌트가 했던 말이 인용이 돼 있는데 그게 너무나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짧아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슬픔을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 이야기는 일련의 견디기 어려운 사건 자체의 의미를 드러낸다. 라는 인용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많은 문학 작품들이 그 자체로 이제 이러한 이야기의 형식이나 이야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가져온 밝은 밤이라는 최은영 작가의 이 책은 그런 이야기의 힘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말 너무나 잘 보여준 책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하나씩 그 이 책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재밌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책의 중심인물로 연결이 되는 그 4대에 걸친 그 인물들, 그러니까 주인공과 주인공의 엄마 그리고 할머니 그 중조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청취자분들도 재밌게 같이 이야기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연이는 주인공 지연이는 감정을 많이 숨기고 자라온 아이이긴 해요. 지금은 많이 컸고 연구원이고 근데 이제 엄마의 바람대로 너무 공부도 열심히 했고 결혼도 했고 그랬는데 남편이 외도를 해서 최근에 이혼을 하고 지방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물론 취업도 연결이 돼 있었고 그런데 내려와서 할머니를 만났죠. 근데 할머니와 엄마는 사실 아주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여서 할머니를 일부러 찾아가거나 만나려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우연히 지연이가 마련한 거처의 아파트에서 할머니랑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엄마인 지연이의 엄마인 미선은 첫 딸을 잃고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주인공인 지연이에게는 아주 차가운 엄마 예, 느낌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엄마의 삶도 이따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어떤 아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자기보다는 아빠 밥을 먼저 걱정하는 그냥 이제 어떨까요? 좀 우리가 많이 겪은 우리의 엄마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어떤 테두리를 정해놓고 인트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를 벗어나고 싶지 않고 정상적이라 말하는 그런 가족 평범함 이 속에서 안정을 찾고 싶은 엄마이기도 하고요. 할머니인 영옥은 할머니의 엄마인 삼촌이 이제 증조모 이제 편지 속 이야기의 거의 주인공이다시피 한 증조모 삼촌이의 딸이죠. 근데 이 삼촌이라는 그 증조모는 백정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많이 받고 살고 있다가 당시에 여성들이 잡혀가던 그런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을 남편이 구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증조모 삼촌이의 딸인 영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등장인물 이 4명 그러니까 모계로 이어지는 이 4대에 걸친 4명의 인물을 머릿속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물 소개가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여기서 제가 인물 소개를 하다 보니까 자꾸 관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인공 지연이 그리고 엄마 할머니 증조모 사실은 이거는 각 개인이라기보다는 관계를 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도 여기서는 한 사람 사람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미선이라는 한 사람의 역사 삶 이런 게 나오는데 나는 왜 소개할 때 관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게 참 한계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고 여기에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와 딸의 갈등인데요. 근데 의외로 미선이 얘기는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딸의 입장에서 목소리가 지금 딸한테 있잖아요. 딸의 입장에서 엄마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이죠. 뭐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멀고 좀 이 관계가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로.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할머니 얘기를 듣고 증조할머니 뭐 이야기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엄마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저는 너무
이 소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 부분 짚어주신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의 문제인데 사실은 증조모의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그거를 소화시켜내기도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되게 역사적으로 보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이.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삼촌이라고 주로 이제 나온 그 증조 할머니 또한 엄마와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잖아요. 나는 엄마 버리고 온 애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옥과 삼촌 맞죠. 그 관계 안에서도 엄마와 딸의 관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데리고 나오는 그리고 데리고 이제 다니는 그리고 피난할 때 다른 아이 손을 뿌리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엄마의 새로운 면을 보기도 하고 이제 네. 그런 엄마와 딸의 관계도 보고 영옥과 미선 사이에도 엄마와 딸의 관계가 있잖아요. 영옥은 미선이가 덜 상처받게 하려고 사실 거짓말을 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엄마의 관계가 엄마와 딸의 관계가 나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보는 과정 이렇게 와중에 지영이 미선과 자신의 관계도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정말 재밌었던 부분 저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지영이 미선과의 갈등을 영옥한테 얘기를 할 때 영옥이 그래도 너는 미선이가 엄마잖아. 딸을 이긴 엄마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뭘 느꼈냐면 아 영옥은 미선한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미선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미선한테 용서받는다는 걸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내리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고 또 한편으론 아 우리 엄마가 누군가의 또 딸이지. 이제 엄마만의 그 딸로서의 역사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내가 누구의 손녀고라기보다는 각 세대의 엄마 딸의 관계들 그렇게 해서 한 명의 딸이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모습 그 사람이 다시 엄마가 돼서 딸하고 맺는 관계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그것이 이제 이어져 이렇게 또 이렇게 관계 안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나랑 우리 엄마 사이에 그 엄마 딸의 관계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냈 나가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사실 지영도 굉장히 막 엄마가 너무 나를 옥죄고 이제 폭력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결혼식에서 아 지영 뭐 지영은 미선 지연이 지연이 이제 엄마 성격 못지않다. 엄마 성격 못지않다라는 거를 딱 느꼈거든요. 아유, 정말 그 않나요? 엄마의 그 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사실 좀 웃었어요. 더하지 않나요? 맞아요. 더해요. 왜냐하면 삼촌이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우리 엄마를 닮았어. 그러니까 그 증조모 백정의 딸이었지만. 사실은 땅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앞을 보고 하늘 위를 고개를 보고 들고. 고개를 들고 살았고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모든 것에 질문을 하고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고 할 때 맞섰던 백정의 딸이었던 자신의 엄마 증조 할머니 너는 우리 엄마를 닮았어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사실은 지연이 엄마한테 괴롭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 훨씬 더 강하죠. 맞아요. 그리고 지연이 이런 그 할머니와 영옥, 그러니까 그 삼촌이와 영옥의 관계, 영옥과 미선이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 것도 있지만 그 인물 자체 속에서 또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나와 닮은 모습. 맞아요. 그래서 점점 마지막에는 엄마를 이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점이 왜 이 엄마 지연의 엄마 미선이하고 할머니의 관계는 왜 이렇게 안 좋게 된 걸까요?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저도 계속 궁금했는데 왜 이렇게 몇 년을 안 볼 거 그러니까 엄청 한 10년 이상을 안 보잖아요. 근데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뭐였냐면 미선이의 첫 딸이었던 그러니까 지연이 언니가 죽죠. 어떤 사고로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는 안 나오지만 예, 그게 사실은 엄마 미선의 가장 아픈 상처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머니가 이제 딸을 위로하는 마음에 사람의 명이 하늘에 달린 거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엄마한테는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왜 그렇게까지 상처가 됐을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딸을 위로하는 마음에. 근데 혹시 왜 그랬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소설에서는 일부러 그 서사를 많이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게 된 원인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감춰놨다라는 저는 생각도 들었고 그 말씀하신 남녀쌤 말씀하신 게 결정적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다는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미선이랑 아니 그 영옥이랑 삼촌의 관계도 보면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다 그 관계마다 복잡한 사연이 있고 그 말씀하신 건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미선이 엄마인 할머니 영옥이가 원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했죠. 근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본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본처가 찾아왔고 이제 너가 미선이를 키우고 싶어도 소용없다. 미선이는 내 호적에 올린다 하고 이제 키우게 하는 조건으로 대신에 그냥 남편이랑 본처는 떠나버렸죠. 그 호적에다 미선인 호적에 올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선의 엄마였던 영옥은 공식적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미선이의 엄마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미선이를 키웠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왔지만 사실은 아픈 기억은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미선이가 가진 네, 아픈 기억. 그 엄마가 엄마로서 나설 수 없는 모든 공식적인 상황들과 근데 거기서 이제 감정적으로 자기가 딸을 잃었을 때 그게 엄마가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느꼈던 건 그냥 어떤 결정적 이유였을 뿐이지 말씀하신 대로 많았고 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소설이 고급스럽다고 느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영이 입장에서 미선은 나와의 갈등 대상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서사,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납득시키려고 해도 이미 갈등이 굉장히 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나 그 사람의 그 주변에 대해서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돌려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선의 주변을 돌리면서 아 이랬겠지 추측을 하고 이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타자 서사를 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이런 일이 많았죠. 저희 집안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긴 있는데 이제 월남을 하시면은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고 또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몇 년이 흘렀잖아요. 이미 이것도 이제 몇 년 동안 가족을 못 찾으면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 이상 가족 찾기 뭐 이런 걸 통해서 남쪽에 내려와 있지만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찾게 되면서 사실은 정식으로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지만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첩의 위치에 처하게 된 여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시절에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때는 지금처럼 호적법? 네, 호적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남성 호적에만 그러니까 가부장제에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아빠가 안 올려주면 못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선을 올린 거죠, 사실은. 그 사실 잘 안 나왔지만 영옥의 남편의 본처 되는 사람도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새를 못 참고 지금 결혼을 해서 심지어 딸이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선은 학교에 가면 첩의 딸인 거죠. 그때는 첫첩에 대한 그 인식이 또 있었던 데니까 나름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선이 그런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선이 평범이라는 어떤 테두리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자기를 살게 했는지 왜냐하면 미선이는 평범하지 못한 가정에서 살은 것 때문에 평생을 힘들었겠죠. 자신의 이제 그 아버지도 못 보고 아버지를 못 본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첩의 항상 자식이어야 됐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란 미선이가 삶의 가치를 두는 무게를 두는 게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했던 그 수많은 답답함의 강요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풀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방식
그러니까 삶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를 보면 여기서 대부분 다 이제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상처를 덮는 것을, 그러니까 그 상처를 덮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인물로 보자면 엄마인 미선은 평범한 가족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세울 수 있는. 할머니 영옥도 백정의 딸이라는 놀림을 받았는데 그게 놀림이라는 말로는 되게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멸시? 그냥 그때 환경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비유는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는 동성애자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걸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내가 어디 그 백정들 밑집 지역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도 그 동네에 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봤을 때 예, 딱 그때 느껴지는 타자의 시선이 있겠죠. 근데 그 할머니가 백정의 딸이라는 그런 멸시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로부터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의 가장 큰 상처와 하는 증조부한테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것, 그래서 그걸 인정받고자 결혼으로 도피를 하는 방식, 아버지가 말한 사람에게 결혼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냥 그것만으로라도 인정을 받고 싶었던, 하지만 그게 잘못 깨어진 단추가 되는 거죠. 그 인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너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의 인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그걸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일종의 이것도 도피였을 것 같아요. 도피라는 것도 인정을 했고 결혼으로 도피.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인정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목소리가 네네. 그 본인의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화.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야 라는 일종의 합리화 아니었을까. 원래는 도망가고 싶은 건데 현실에서. 사실 더 다른 또 다른 선택지를 본인이 만들어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관계들을 쫓아가는 게 조금 힘이 들었어요. 이런 많은 감정들과 이 감정이 또 감정의 농도가 있다면 네. 굉장히 농도가 짙은 감정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감정들 선을 쫓아가는 게 조금 힘들고 스토리는 너무 재미있고 이 이야기 자체가 다음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이런 농도 깊은 감정선들을 쫓아가는 게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많이 쉬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저도요. 그런 게 조금 힘든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이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게 느꼈던 점은 뭐였냐면요. 지금 이 인물들은 사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해야 될까? 원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사실 그걸 만든 것들은 사회나 아니면은 그 당시의 남편들, 할머니나 증조할머니나 그 자기 엄마의 남편이래. 아빠나. 네, 우리 엄마의 남편이죠.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이 책에서 사실은 여성들의 서사를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농밀하게 짚고 있죠. 그 감정선들을 짚고 굉장히 이제 박 사장님 힘에 부치셨다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무게감 있게 그 선을 따라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남성들의 그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이제 뭐 아버지나 남편의 서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행동들 몇 가지 외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간에 나오긴 하는데 지연이가 엄마에 대해서 원망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끝부분에 엄마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녹아내릴 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왜 그 화살을 엄마에게만 돌렸을까? 그 주변 엄마를 이렇게 만든 주변에게는 향하지 않았을까? 내 화살이. 이 얘기가 책에도 기술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주변뿐이 아니라 내적으로의 성찰이 먼저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여성들의 삶을 내적으로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렇죠.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게 제 기억 속에 있는 거라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여성을 대학까지 보내는 일이 많지 않았던 세대이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대학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남자 형제들도 많이 있고 그때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학에 가겠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너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나가라 내 집에서 해서 나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대문 밖에서 대문을 발로 쾅쾅 차고 손으로 막 두드기면서 몇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대요. 자기 말 따르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네.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 말로는 할아버지라고 이제 큰딸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데 안 보내고 싶었냐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돌아봐야 됐던 거고 할머니는 그래도 제가 가고 싶어서 저러니까 그 중간에서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동동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버리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문을 열고 엄마 따귀를 딱 때렸대요. 할아버지 조용히 하라고. 아니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주변 환경이 만든 것이 있고 실제로 엄마한테 그것을 그 상황을 아우르기 위한 할머니의 그 조치 선조치죠 사실은. 선조치였지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갈등이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주변에. 주변에 있고 그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이 딸의 입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가 엄마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게 엄마를 통해서 나의 분노와 화가 화살이 엄마에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네,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뭐였냐면 어쨌든 이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지향점을 세운단 말이죠. 지금 이 미선의 경우에는 평범하고 싶다는 것이 이 사람의 지향점이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평범하고자 노력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평범함은 다른 사람의 협조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게 되면 이게 또 폭력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네, 이런 네. 모습이 여기에서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네. 다시 이제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두 번째로 꺼냈던 화두였는데 박 사장님의 궁금증을 얘기하다 보니 이제 다시 우리가 관계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화두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삶의 목표를 자기의 상처를 덮는 것에 두는 것. 그게 이제 엄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걸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기 상처 덮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삶의 목표가 자신의 상처를 덮는 거였는데 그게 딸에게까지 강요가 되고 그 이제 계속 대물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지 이게 내 선에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까지 폭력적으로 강요되지 않는가 저는 그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이 관계들이 아까 관계 얘기하면서도 그랬던 게 서로 대화가 좀 단절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연이 같은 경우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증조 할머니 얘기를 듣고 어쨌든 할머니랑은 소통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자기 상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 딸에게 얘기를 하고 딸도 조금 엄마와 소통이 될 수 있었으면 그 상처가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솔직해야 되는 거군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불가능하다. 네, 엄마 너무 가까워요. 너무 내가 가까운 엄마가 거리감이 너무 가까워요. 근데 너무 가까우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엄마가 만약에 내가 솔직하게 아이한테 얘기하기도 힘들죠. 왜냐면 내가 이 아이의 세계니까 내 상처를 나를 세계로 삼는 아이한테 몇 살 때부터 그럼 솔직해야 돼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상처를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지 객관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을까도 굉장한 챌린지일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근데 여기 반면에 이제 아이 입장에서도 만약에 엄마가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나는 이것이 그래서 내 지향점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언제 들어야 그걸 담백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이 아이는 할머니와 증조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군요. 저는 약간 거리감이란 단어보다는 어쨌든 둘러둘러서 이렇게 좀 성찰했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약간 옵저빙한 거죠. 네. 뭐 소설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그 아이의 시선에 맞게 크면 큰 대로 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나의 감정을 엄마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선이는 첫째 딸을 잃었잖아요. 미선이 첫째 딸이지만 지연이에게는 너무나 사랑했던 언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그 첫째 딸이 죽고 나서 죽음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이 있었잖아요. 지연이도 엄마도. 근데 그 마치 첫째 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 그거 너무 여기서 또 중요하게 드러나는데 증조모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너무 큰 상처들이잖아요. 너무 큰 상처들을 시대적으로도 받았고 가정 내에서도 받으면서 그 상처를 자꾸 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가까운 가족이 죽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힘과 용기와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너무 가까이서 이제 내가 뜻한 것과 상관없이 나의 가족이 이제 죽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엄마라고 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말할 힘이 없던 거죠. 우리가 사실은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박 사장님처럼. 그게 정답인 것도 아마 알았겠죠.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직접 겪고 그런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도 맞고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도 맞죠? 그렇죠? 저 거기 동의하는 바인데 어떤 것은 말할 맞아요. 때까지 시간과 노력과 힘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 소설에서 엄마가 마치 언니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연이가 한 생각이죠. 근데 엄마도 보면 사진도 다 모아놓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딸이 없었던 것처럼 되겠어요. 아직 그게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된 거죠. 이게 말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맞아요. 상처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엄마가 지금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에 이제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 이제 소통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상처가 너무 큰 상태에서 그게 이제 언어로 나오고 소통으로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개인마다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죠. 상처를 보고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꺼내놓아야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관계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그게 힘든 일이고 이 책에서 나온 많은 사건들은 너무 무겁고 잖아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고 와야 했던 증조모나 아니면 이제 자신이 결혼이 전부 결혼을 도피처로 삼았던 할머니가 그 결혼의 상황이 무너져 버리는 자신이 이제 첩의 위치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은 이제 큰 딸을 잃어야 했던 엄마의 상황이나 이제 지금 현재 이혼을 하고 상처를 입은 마음을 다친 지연이의 입장이나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힘든 무거운 것들이어가지고 이게 참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박 사장님 아까 이 책이 참 힘들다라는 말 중간에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저도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 단연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중간에 많이 쉬었어요. 그게 이제 이
마음 격금이 심해서. 근데 여기서 헤어짐과 만남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저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아픈 헤어짐들이 있지만 그리고 다시 서로를 그거를 다른 공간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나고 헤어지는 과거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비 아저씨가, 세비 아주버니라고 해야 되나요? 세비 아주버니가 왜 일본으로 갔다가 피폭을 당해서. 세비 아저씨라고 할까요? 우리? 네, 세비 아저씨가 나을까요? 세비 아저씨가 피폭을 당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폐도 병이 생겼고 피부도 막 벗겨지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세비 아주머니랑 지내는데 세비 아주머니가 삼촌이한테 편지를 써요. 다른 사람들은 세비 아저씨가 피폭을 당했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낫지 않았겠냐라고 하지만 자기는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좋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나는 더 행복하다고 그래서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끝이 헤어진다고 해서 끝이 안 좋았다고 해서 그동안 좋았던 일을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동안 좋았던 건 좋았던 거라고 그쵸. 그래서 항상 이별을 없을 순 없잖아요. 우리 삶에서 작던 크던 그렇지만 좋았던 사랑했던 우정을 나눴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그렇죠. 안 않을까? 힘들 순 없어요. 그냥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심지어 그 봄이라는 강아지랑 헤어질 때도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 강아지 키우던 강아지를 놓고 피난 갈 때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봄이가 그걸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책은 진짜 너무 감정이 파도치게 만드는? 네네. 제가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크고 밝은 달 아래 밤하늘에서 크고 밝은 달 아래 파도가 잔잔하게 부서지는데 그 부서지는 빛 하나하나가 플랑크톤과 각각 그 바다 미생물 같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커다란 파도가 하나의 역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부서지는 감정들, 사람들, 관계들, 사건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참 달빛이 그것을 비춰주고 이제 반사해내고 그것이 하나하나 이제 반짝이고 아름답죠. 네,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아픈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아름답고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이었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네 삶이 이렇게 정말 희노애락이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정말 파도치듯이 일렁이는 이 삶 자체가 이럴 수 있어서 참 아름다운 거지 라는 생각도 하게 하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네. 아 청취자분들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목이 메었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책은 저희가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 도서 책을 하면서 너무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도 바쁘신데 아이들한테 좋은 책을 권하고 싶을 때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책을 다 읽지 못하셔도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업무 많으시고 힘드신데 모든 책을 다 읽고 아이들에게 추천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정직하게 책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서로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데 정말 이 책은 정말 시간이 되신다면 어른들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다면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많이 느낄 것 같고요. 고등학생 정도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30, 40대 이후의 성인들이 읽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는데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야기가 자꾸 깊이 깊이 들어가다 보니 전체적으로 잘 정리는 안 되는군요. 원래 감동이 크면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네. 정리라는 건 사실은 별게 아니죠. 정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게 참 최은영 작가님의 이 슬픔, 감정을 건드리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다른 네. 작품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되게 대단한 힘인 것 같아요. 문장들이 참 좋았어요. 이 소설에서는. 그쵸.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서사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인물들도 되게 좋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이 와닿고 좋았어요. 심지어 작가의 말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네. 거기 밑줄 쳤거든요. 내 네. 역할은 작가의 말을 쓰는 지금 여기까지인 것 같다. 책은 책의 운명을 살 것이다. 말을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참. 하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더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진짜 정말 이 책에 대해서 진짜 일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참 말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책의 일부분을 읽어주는 걸로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얘기도 앞에서 좀 하긴 했는데 우리 엄마 생각할 때 이렇게 나랑 다른 점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배우시지도 못했고 생각도 뭔가 구시대적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엄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은 다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내가 과연 엄마보다 더 나은 점이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이 소설 읽으면서 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47쪽 접어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지연이가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그 증조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17은 그런 나이가 아니다. 군인들에게 잡혀갈까봐 두려워하며 잠들지 못하는 나이. 아침마다 옥수수를 삶아 한 강주리를 이고 팔러 다녀야 하는 나이. 죽음을 목전에 둔 엄마의 공포와 노여움과 외로움을 지켜봐야 하는 나이. 영영 자기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나이. 백정이라는 표지 때문에 길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어김없이 조롱당하고 위협당하는 나이. 엄마를 버려야 하는 나이. 엄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고 멀리서 소식을 들어야 하는 나이. 그렇지만 증조모의 17은 그런 나이였다. 할머니는 증조모가 그 나이에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붙들고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네, 저도 접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세상을 이해한다는 건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얘기했을 때 관계와 소통과 우정 그 우정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모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헤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증조할머니랑 세비 아주머니가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겪지도 않아도 됐을 텐데 서로를 모르는 채로 살았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가만히 차를 마셨다. 내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끝이 슬프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구나. 할머니가 나를 보고 다정하게 미소 짓다가 입을 열었다. 세비 아주머니는 엄마의 상처였어. 그렇지만 자랑이기도 했지. 엄마를 크게 넘어뜨렸지만 매번 털고 일어날 힘이 되어주기도 했으니까. 엄마가 세비 아주머니를 떠올리며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 세비가 나를 얼마나 귀해해줬는지 몰라. 세비가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몰라. 세비 아주머니를 만나 아픈 일이 많았는데도 세비 아주머니를 기억하는 엄마의 표정은 늘 환했어. 꼭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세비 아주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상처 같은 거 받지 않아도 됐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세비 아주머니를 만나는 삶을 택하셨겠네요. 그래, 그게 우리 엄마야. 할머니는 나를 보며 웃었다. 아, 너무 좋죠. 저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못한 그 희자랑 세비 아주머니 그 모녀관계에서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희자는 이제 세비 아주머니의 딸인데요. 이제 희자는 좀 세비 아주머니를 많이 이해하고 있는 딸로 이제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되었을까를 이 소설에 제시된 문장으로부터 좀 추론을 하면 이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접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신념이 강했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데리고 늦가을에 대구로 피난을 가는데 어머니가 바들바들 떨었던 것이 기억나요. 자꾸 농담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가 추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일평생이 그런 식이었죠. 바들바들 떨면서도 제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어머니는 내가 살면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무서워서 떨면서도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나는 어머니를 닮고 싶었어요.
이게 이 모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싶어서 접어왔습니다. 너무 농도가 깊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끝부분이에요. 이제 주인공 지연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릴 때 기술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 타서 예전에는 지연이가 옆에 졸린 어떤 여자가 이제 자기 어깨에 기댔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나고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달라진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기술한 부분이거든요. 내 어깨에 기댄 여자는 편안한 얼굴로 잠을 자고 있었다. 청명한 오후였다. 어깨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좋았다. 나는 내게 어깨를 빌려준 이름 모를 여자들을 떠올렸다. 그녀들에게도 어깨를 빌려준 여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자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별것 아닌 듯한 그 마음이 때로는 사람을 살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깨에 기대는 사람도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도 구름 사이로 햇빛이 한 자락 내려오듯 내게도 다시 그런 마음이 내려왔다는 생각을 했고 안도했다. 네,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좀 아쉬운 게 아쉽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여성들의 서사가 위주가 되고 있어서 여자라고 표현을 하긴 했어요. 물론 아버지의 서사도 쭉 이어지고 남성들의 서사도 다 이어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지연을 중심으로 해서 한 이렇게 생애에 대한 이해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누구든 상관없이 잠시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하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 생의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의 힘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야기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살피고 일관성 있게 만들고 관조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걸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결론은 나의 이제 뭐 그 한 사람이 모든 나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순 없지만 내 이야기의 한 자락이라도 꺼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곁에 친구가 있다는 것 혹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이제 방송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쿠키님, 차차님, 박사장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